반찬이 제대로 된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. 참고. 아, 우리가 하는 게 캐릭터 설명을 없어. 캐릭터 설명 굉장히 자유스럽고 강해 보이나? 소심하지. 하나만 물어봅시다. 그 어머님에 대한 그 그리운 그 손맛이 있습니까? 그걸 하나로 딱 정리내리라면 어머님의 미트 스파게티. 아, 소고기 미트 고기로 만든 스파게티. 토마토 소스. 그래서 그 엄마 손맛을 그리워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? 저는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. 그 맛이 엄마 맛이 토마토 소스 따로 팔잖아요. 네. 그거 붓고 여기 갈아 넣고 그래서 끝내는데 그걸 그 소스는 아니잖아. 토마토는 그 스페셜 약간... 소스가 있더라고요. 그치? 저는 잘, 그, 잘 모르겠고 그건 괜찮은데? 소스를 해야 돼요. 그럼 이거 네. 어떻게 그럼 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먹고 왔는데 그거 안 떠왔지 고추장찌개 먹고 왔어요? 어, 놔두고 왔어? 있을 거예요. 있어, 있어. 있을 거예요. 있어? 있어. 된장찌개만. 저는 어디 먼 뭐 있어, 여행... 있어. 아, 어머니가 또 고추장찌개를. 네, 제가 어디 먼 뭐 여행 갔던 고추장찌개 있대요. 있어. 있어. 항상 찾는 찌개나 음식이 고추장찌개. 형, 그러면 아마 오늘 우리가 가져온 이 고추장찌개도 엄마의 어떤 레시피랑 굉장히 비슷할 수도 약간 있겠다. 본인이 원하는 거하고 섞였어요. 고추장찌개인데 네. 토마토가 들어갔어요. 근데 아~ 맛있어. 근데 토마토 향이 나지 않아요. 그렇게 네. 토마토 향이 강한 것보다는 그냥 뭔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다. 있어, 약간 있어, 네. 있어. 살짝 시원하다. 되게 좋아하고 시원해. 그리고 저기요, 이럴 때 앉아 봅시다. 자, 우리가 그렇게 아까 그 그리워했던 엄마의 그 맛과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, 예. 형 좋아하는 그 고추장찌개. 예, 고추장찌개. 예. 아주 뭐 기가 막힙니다. 고추장찌개도. 제 안주로 되게 좋을 거예요 아마 지금. 이거는 얼마 정도만. 저 소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장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해장 음식 중에 또 고추장찌개도 아주 애주가들이 또 즐겨. 아 그래요? 네. 어. 형 여기 들어가고 싶을 거야 아마. 형이 생각하는 고추장찌개랑 좀 달라. 아 들어간 다른 거 없어 그래도. 달라요 달라. 달라요 달라. 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요. 예. 엄마 애주님 무슨 맛입니까? 기분 좋다. 이 단맛을 마시는데 아주 괜찮습니다. 갈 길이 멉니다. 갈 길이 멉니다. 이거 맛있다. 맛있어요. 근데 괜히 제가 맞는 게 아닌데 기분 좋아요 되게. 되게 좋아하시니까. 그리고 뭐 김치야 뭐 또 애주마다 김치 감이. 어 냄새가. 예. 신김치인가 보다. 어제 담으셨다고. 어제 담으셨다고. 어떻게 돼서 뭐 전혀 조회가 없는 것 같아요. 누가 봐도 이거 약간 연만 된 건데. 시원하게 없단 말이죠. 오, 통째로. 엄마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. 이것도 먹어봐. 뭐죠? 고추장 먹는 거. 아, 기분 좋다. 아, 기분 좋아. 지금 밥 이거 밥다. 아, 지금 공개하네요. 지금 벌써요? 아, 전복이구나. 자, 통장. 전복, 전복. 오 마이. 와. 전복 작았지. 오 마이. 한 마리. 아이. 나물 잘 드세요, 나물? 응, 나물 좋아. 이거 대박이에요. 쪼그 놓은 거 아니야? 아, 아니, 드디어 나왔다. 나물 잘 안 좋아했었는데 맛있어요. 야, 왔다, 나왔다. 나왔다, 비신. 아, 이거보다 더 세다고요? 가고 하세요. 붐. 비벼진다 입에서. 내가 자취자 비벼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.
먹는 거.